지난번에 예정에도 없이 웨스틀레이션에 관해서 급히 올리고 거기서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주지시켰거든. 그런데 가장 엉성하게 빨리 대충 열받아서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 내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듣고 싶어서 봤을 리는 없고, 아마도 한국에 웨스틀레이션에 관한 자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클릭한 것 같아.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서 보충 영상을 올려. 웨스틀레이션이 마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처럼 일편이 나가서, 이건 사실 인체 내 대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모두한테 중요한 건데, 물론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IUD를 심은 사람이거나 임신을 앞둔 사람이나 40대 이상 노화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그리고 자폐증인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겠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고려할 것들을 덧붙일게. 이 회로 기억나지? 머싸이어는 회로, 엽산 회로, 신경 전달 물질 회로, 요소 회로. 그중 엽산 회로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엽산 회로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럼 이번엔 여러 번 이미 말했지만 한국어로의 엽산은 영어로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 우리가 초록 잎사귀 달린 야채를 생으로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자연적 폴레이트, 인공합성 물질인 폴릭 애시드, 그리고 폴리닉 애시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먹으라고 했던 메실 폴레이트가 있는데, MTHFR 유전자가 먹통이라서 엔자임을 충분히 못 만드니까 음식으로 된 엽산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약물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메실 폴레이트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영양제로 섭취해서 메실코발라인 도움을 받아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앤다고 했잖아. 하지만 음식으로 들어온 폴레이트가 DHF라는 디하이드로테트라폴릭 애시드로 변하고 다시 THF 테트라폴릭 애시드로 변해서 그 다음에서 5,10메슬렌의 테트라폴릭 애시드로 변하는 과정이 돌아가야만 하는데, 이 과정을 껑충 뛰어서 메실 폴레이트만 넣어주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늘 그렇지만 이런 대사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뚝 떼어놓고 한쪽만 해결하면 그것은 위급을 막기는 하지만, 중간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길 수도 있거든. 음식이 들어와서 메실 폴레이트로 가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 생야채 폴레이트와 폴릭 애시드가 DHF로 변하고, 또 그다음 THF로 변해. 그다음 10-formyl THF, 5-10-methyl THF, 그다음 5-10-메슬렌의 THF 과정을 거쳐서 MTHFR 도움을 받아서 메실 폴레이트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실 폴레이트가 호모시스테인 없애는 과정에도 쓰이지만, 그게 다시 돌아와서 THF로 와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폴리닉 애시드를 이 중간 과정에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사되지 못한 폴릭 애시드가 이 과정을 방해를 한다는 거야. 생야채로 폴레이트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폴릭 애시드가 방해하거나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약물이 들어가면 DHF에서 THF로 가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 즉, 약물 복용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몸에 좋으라고 먹는 폴릭 애시드가 이런 방해를 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임산부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했던 엽산 폴릭 애시드는 결국 폴레이트 결핍을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약물을 복용할 때는 그 부작용을 없애는 폴리닉 애시드를 먹어줘야만 한다는 거지. 임신 중 폴레이트 수치가 낮아지면 척추결함, 뇌결함, 심장결함, 고순파열, 다른 심각한 질병, 잦은 유산의 위험도 있어. 즉, 나는 의사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엽산을 열심히 먹었거든. 그래서 내 딸에게 척추 측만증과 심장 판막 이상을 만들어줬어. 임신을 예정하고 있거나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꼭 메실 폴레이트를 복용하는 거야.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적어도 하루 2mg. 만일 호모자이거스 MTHFR 이상이라면 3mg. 메소트렉세이트는 아메소프텐이라 알려진 약물인데,
키모세라피나 면역억제제, 암, 자가면역증, 자궁의 음식, 임신 중절 약으로 쓰이거 등 주로 암 치료에 쓰이는 이 물질을 자가면역증 치료로 이 면역억제제를 10여 년 동안 매일 먹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거든. 그런 병을 앓고 그런 약물을 치료하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수명이 10에서 20년이라고 청소년인 환자에게도 말하기도 해. 하지만 메슬레이션 회로를 열심히 연구해서 제대로 코팩터 영양제를 보충해주고 메슬폴레이트와 함께 폴리웨스트를 복용해준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남비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경이 무지 날카롭고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는 통증과 염증은 해결되었다 해도 이미 뇌는 다 망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일반 내과에서 자가 면역증 치료를 하고 있다면 제발 기능의학 의사를 찾아가서 꼭 상의를 해보도록 해. 면역 억제제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임신 관련 약물을 썼다면 꼭 메가도스 폴레이트 요법을 해줘야 해. 음식물로 들어온 엽산은 장 안에서 비타민 B3의 도움으로 DHF가 되고 또 비타민 B3의 도움으로 THF로 변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P5P와 세린의 도움으로 5-10 메슬렌의 THF로 변하고 MTHFR 도움으로 5-메슬 THF가 되는 거야. 그런데 폴리닉 애시드는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폴리닉 애시드에 관해서 알아보자. 암 치료 키모세라피 때 부작용을 덜어주는 약물로 FDA 인정을 받음. 두 번째는 언어 장애와 자폐인 어린이의 언어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음. 폴리닉 애시드가 왜 중요하냐면 메슬폴레이트가 5-10 메슬렌의 THF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퓨린 합성과 스미들레이트 합성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DNA, RNA 합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 치료를 하면서 폴레이트를 먹었어도 머리가 다 빠졌어. 그럴 때 폴리닉 애시드를 복용하면 머리와 피부가 빨리 재생되거든. 그래서 폴리닉 애시드를 복용하는 거야. 잠깐 자폐에 관해서 알아보자. 폴리닉 애시드로 언어 장애와 자폐인 어린이의 언어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 또 하나는 글루텐 제거와 유제품 제거 식습관으로 자폐 장애의 행동, 사회적 능력, 학습 능력의 개선을 가져왔대. 이두 가지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첫째는 폴레이트 메슬레이션이 돌아가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 그리고 장이 편안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다음 것을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인체 장내균, 폴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알아보자. L. plantarum, B. adolescentis 이런 균들이 폴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인체 장내균의 게놈 조사로 40에서 65%가 8가지 비타민 B군을 생산할 수 있는 생합성 경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즉, 우리의 장은 원래는 비타민 B군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밀가루와 우유를 마시게 되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지. 이건 요즘 내가 올리는 캔디다하고도 통하는데 당 성분이 많은 밀가루, 유제품 많이 먹으면 결국 좋은 유산균이 사라지는 것과도 통하지. 초록잎 채소 많이 먹을 것, 야채로 들어온 폴레이트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첫째 절대로 메슬레이션을 방해하는 폴릭 애시드 영양제나 엽산 강화 식품 절대 사서 먹지 말 것. 이와 함께 메슬폴레이트를 복용하고 있어도 메슬레이션 개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폴리닉 애시드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즉, 유전자 편의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 선조들처럼 식생활을 하고 공해를 최대한 피한다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병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야.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엄마는 아무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보면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런 병이 발현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고 그 이전에 임신 중에 제대로 폴레이트 관리를 하고 이미 자가면역증이나 우울증이나 그 외의 병증을 갖고 있다면 메슬 B군 포함해서
폴리닉 애시드도 고려해보고 CoQ10, 카니틴, TMG, NAC, 글루타사이언, 리포익 애시드, 유산균, 엔자임도 복용해야 되고 아무 병증이 없다면 기본적인 메슬레이션을 위해서 활성화된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마그네슘, 아연과 비타민 C, 좋은 유산균 정도는 복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피임약을 복용한다면 비결핍으로 본의 아니게 성격 나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챙기자고.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